장관님, 제가 아프가니스탄 망하는 걸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군을 결정하면서 제가 일주일 전쯤에 약 카불이 이 점령당할 것은 약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의 판단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흘 만에 그냥 망하더구만요. 가만히 보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천조 원 정도, 20년간 천조 원 정도의 국방비가 쓰여졌다 이겁니다. 전쟁 비용이 쓰여졌는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20년치가 들어간 거와 같습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기 시작을 하니까 순식간에 망하더라. 그런데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그대로 헬기 타고 도망을 치면서 돈을 갖고 도망을 치는데 이 과연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도대체 그 나라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갖고 있었는가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군이 철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실탄 떨어질 때까지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전세가 불리해진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전세가 불리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무기와 좋은 탄약, 그리고 경제력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군한테 미군이 나간다 하니까 곧바로 무너졌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던 주체 세력이 나감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있었던 대통령, 국군, 그러니까 군통수권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휘할 수 없는 지휘체계가 전혀 완벽하게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공황상태에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이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께서 관찰하신 바하고 그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걸 보면서 이제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늘 바라다보는 것은 그 상대국의 중심, 그 중심의 마비, 그 마비를 통한 와해 뭐 이런 것이 정확하게 통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도 그런 게 명확하게 통했다. 그러니까 중심은 전쟁 지도 체계인 것이죠. 전쟁 지도 체계가 와해가 되고 마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3개월 예상했던 카불이 3일 만에 함락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하고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 부분 역시 그 이제 저희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좀 들여다보고 조금 그 전문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 20년간 미군이 아프간에 들어가서 군대를 재건했고 그 군대를 저는 병렬형으로 재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이 주체가 된 군을 형성을 했고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지휘체계가 무너진 군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문제를 30만 명이었는 줄 알았더니 5만 명밖에 안 됐더라 라는 식의 이 탓을 하고 있더구만요. 근데 그것은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훌륭한 무기가 있고 병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나도 못하고 무너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경계통인 지휘계통이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군을 형성할 때 지금 우리 연합의 형태가 과거에는 병렬의 형태였습니다. 한국군의 형태와 미군의 형태가 있고 그것을 연합 혹은 동맹으로 묶어서 전쟁을 치르는 조직이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는 미래 연합 사령부라는 형태로 가고 즉 합군의 형태, 한국군과 미군이 합쳐진 하나의 군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수행하는 장군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의 전작권 환수가 아닌 전환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시사점이 큰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의 바구니 속에 집어넣어놓고 있게 된다면 이것은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작권 환수를 한다 하더라도 병렬 형태의 군을 구축하고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20년간 미군이 아프간에 가서 군을 만들었을 때 그 군을 별도의 아프간 군과 별도의 그 통수권을 별도로 놓고 미군이 들어가고 미군과 협력하는 연합 형태를 갖췄으면은 만약에 미군이 지금 철수한다 하더라도 사흘 만에 화물이 함락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장관님이 교란을 지금 1분 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최초에 구상했던 것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건 이제 병렬형으로 한합참과 US 코컴 형태를 생각을 했었고 옆에 이제 동맹협조본부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다가 중간에 이제 합참 합동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측과 같이 컴바인된 조직을 만들려고 그랬다가 지금 연구하고 지금 이제 그 의사결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의 연합사와 같은 형태의 연합조직으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그 미래의 모습인데 요 구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시행했던 그 구조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고 저희 현재 컴바인드 된 그 CFC의 조직은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이런 그 동맹 조직을 갖고 있는 건데 외부에서 평가는 이 조직이 가장 모범적인 동맹의 조직이다, 연합의 조직이다 하고 이제 평가도 받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전작권 전환이다, 환수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까지의 그 모습으로 연합사 조직의 형태로 지휘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바꾸는 거. 우선 가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의미의 이제 전작권 전환 또는 환수의 목표는 병렬형으로 가거나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분만 추가로 더.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미군이 미국군이 들어가서 20년간 어떤 형태의 군을 만들었는지 군의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장관님도 모르실 겁니다. 저는 모르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자 미군이 들어갔어요. 그럼 미군이 별도로 주둔하고 미군만의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하고는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했을 겁니다. 자, 뭐 그건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만. 이 전쟁에서 급격하게 몰락하는 것은 지휘 구조가 깨졌을 때입니다. 자기가 떨어져서 뭐 그런 것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
자기가 떨어져서 사흘은 더 버티죠. 그 좋은 것 같고. 자,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이 단위 대통령이 과연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저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도망갔다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자, 이런 것은 그럼 미군이 주둔했을 때 미군이 어떤 형태로 주둔했었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면밀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국의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의 형태도 어떤 것이 가장 완벽하고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거,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할 게 아니다. 주체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